안녕하세요. 꽁TV 김명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수탐구입니다. 이강인 늘 관심사지. 네, 관심사입니다. 이제 올림픽도 마무리됐고 점점 이제 우리나라 축구팬들이 해외 축구로 시선을 슥슥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강인의 이제 이적설이 나오니까 또 팬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골든볼 받게 되면 그냥 성장하는 게 보여야 되는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침체되어 있었다. 거기다 감독들 바뀌면서도 계속 중용을 못 받았고. 그렇죠. 구단과의 마찰 때문에 감독들도 다 나가게 되고. 근데 나는 감독도 이해되고 구단 이해 되는 거야. 뭐냐? 감독은 당장 성적을 내어야만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거고. 그렇죠. 구단은 가지고 있는 선수 자체가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선수들 뛰게 하지 않는 감독 때문에 선수의 어떤 그런 가치가 떨어지잖아. 이 구단 가치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또 못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중간에 끼어 있는 이강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시간은 흘러왔다.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언론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세리에 A에 소속한 삼프도리아가 이강인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 원한다고는 할 수 있지. 네. 골든볼을 받았던 선수였잖아. 네. 이거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벌써 인정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로 봐봐. 파 주간대에서 골든볼 받은 선수 보면 비교적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다 많어. 많죠. 그럼 이강인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이거는 역대급으로 본인 자신을 네.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네, 대한민국에서 골든볼을 받는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서 스페인이나 네. 뭐 잉글랜드나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나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정도까지 이제 상품을 알려버렸는데 그 위에 좀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을 네. 못했잖아. 그러면서 관심은 계속 이어져 있다. 근데 감독님들이 다 명장병 걸려 있는 거야. 명장병 어째서일까요? 자, 이강인 내가 들어오면 키울 수 있어. 아. 만들 수 있어. 아, 네네. 골든볼 정도 그렇죠. 수상할 수 있는 선수 또 만들 그렇죠. 수 있어. 성장시킬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약간 어떤 감독이라도 한 번은 좀 이렇게 탐나는 그런 제목. 아, 골든볼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그 정도의 관심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서도 성장 가능한 구단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 그렇죠. 여기에서는 원석을 잘 데려와서 진짜 보석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또 팔잖아. 그렇죠. 셀링클럽들의 운영 방식이죠. 그렇지. 네. 그런 관심들 있는 구단들은 무조건 이강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도르트문트 이런 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잠깐 든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번 올림픽에서 활약 이게 이제 우리가 최근 제일 최근에 본 이강인의 폼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반반. 자, 스타팅으로 들어갔던 그 뉴질랜드 게임 있잖아. 그렇죠. 이때 전체적으로 게임 내용이 별로 좋지 못했었어. 아, 네.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랬단 그렇죠. 말이야. 근데 어쨌든 여기에 그렇죠. 대한 네. 책임은 뭐가 있냐. 일단 미들라인에서부터 했던 볼 백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빌드업을 만들면서 그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패턴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것도 거기에서 다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네네. 그런 걸 못하면서 선수들 전부 다 이제 과소평가 돼버린 거야. 그 이후에 이제 이강인 선수는 2차전 루마니아하고 온두라스 3차전 나오는데 네. 후반전 한 20분 25분 남겨도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때 또 잘한 거야. 네, 많이 뛰진 못했지만 좀 약간 클래스를 보여줬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에 들어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보여줄 때 야, 이거 이강인 선수에게 좀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좋은 또 이제 그건 받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조커잖아. 네, 조커예요. 완전히 반반으로 갈렸다. 그렇죠. 스타팅으로 힘든 거 아니야? 후반전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데 근데 이제 전반전 들어왔을 때 그 안 좋다라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속도가 없다 보니까 네, 속도가 없죠. 상대를 벗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공이 가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숫자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때는 타라박 하나 벗겨내야 되는데 벗겨내면 뭐해? 또 따라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거 하나 또 하나는 속도가 떨어지지 못하니까 공격 아니면 수비인데 네. 수비 전환 속도라든지 따라가는 수비라든지 이런 거에 약간 약점을 보였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단점이 보였던 거고 장점은 후반전 한 20분 25분 지나가고 난 이후에 투입됐을 때 상대가 지쳤을 때 보여주는 퍼포먼스 상당히 좋았다. 오히려 상대도 좀 지쳐서 느려졌을 때는 그때는 이강인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이번 올림픽에서의 네. 그 활약은 보면 체력적으로 상대가 어려워할 때는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스타팅으로 들어갔을 때는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선택지일 것 같아요. 왜냐면 유럽에서 이제 이강인을 영입할 땐 이강인을 90분 다 쓰고 싶어서 그래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많을 거거든요. 아, 당연하지. 네. 이강인 선수의 정도의 커리어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네. 이제 이강인 선수는 어쨌든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뛰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가 있네. 볼키핑, 패스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땐 염려 없어. 네, 맞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 탑클래스예요. 그러면 부족한 게 뭐냐면 네. 속도잖아. 맞아요. 순간 파워, 그 다음에 10m 빨리 달리기. 맞아요. 여기에 대한 집중을 상당히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또 한 단계 발전한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위원님 다시 세리에 얘기로 돌아와서 그런 약간 느린 발을 가지고 있는 이강인이지만 요 세리에 리그에서 적응하는 거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경험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피를로 빨랐을까? 피를로요? 빠른 편은 아니죠. 수비력 좋았을까? 그렇게 좋진 않았죠. 피를로의 스타일을 보면 슬슬슬 뛰면 볼을 연결시키고 찔러주고 수비할 때는 빠르진 않지만 자기의 역할 위치까지만 잘 내려온단 말이야. 그렇죠. 포지션 게임을 잘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 예를 들자면 이강인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쉽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도와 수비 이런 걸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 탈압박 잘 시키고 그 다음에 패스줄 좋게 만들고 하는데 세리에 하면 제일 잘하는 게 상대에 대한 압박이나 수비 조직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 맞아요. 그렇다면 도전을 해볼 만한 무대인 건 맞지만 또 경험 있는 선수가 성공했던 그 전례도 있는 거지만 그렇죠. 늘 그런 거잖아. 이 빅리그 세레에는 쉽지 않아. 안정환이 그랬더라고. 수비수가 기가 막혀가지고 공격수들 무덤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강인이 도전하는 세레에는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스페인을 떠나서 한 번쯤 도전하는 거는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그렇죠. 지금 했으면 좋은 거. 도전의 좋은 시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도전을 가야 되고 여기 세리에도 도전을 해봐야 되고 뭐 다른 리그도 도전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강인 그러면 어느 길을 추구해야 될까요, 위원님? 스페인에 만약에 잔류한다 그러면 발렌시아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좀 스타일을 맞는 구단을 찾아가는 것 하나 있고 이직을 하게 되면 이강인의 몸값을 제대로 주는 구단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회라는 거하고 이상하게 많이 몸값을 치러 가는 이 종류하고 또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쓸 수밖에 없다기보다는 기회를 일단 먼저 주고 기회를 좀 더 줘. 왜냐하면 투자 대비 뽑아내야 되니까. 뽑아내는 것도 있겠지만 투자를 했으니까 감독이 맞아요. 자기가 인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해봐야 되죠. 그럴 명분을 많이 찾는다는 얘기야. 아, 명분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그 명분에 맞는 구단에 가는 게 맞는데 지난번 이강인 대해서 얘기했을 거야. 아약스 갔으면 좋겠지만 아약스가 절대 이강인 선수를 사가지 않을 거야.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키워줘. 연봉은 우리가 댈게. 이러면 아약스도 데려가. 그렇지. 네, 그렇죠. 임대도 잘 안 해. 그럼 임대를 보내더라도 그 지분을 아약스한테 줘야 되는 거야. 아, 약간 바이백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아약스는 철저하게 그래. 알잖아. 머리 잘 쓰는 구단이죠. 그래서 그 구단 가서 성장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면 경쟁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면 나는 오히려 이강인 여기 갔으면 좋겠는데 구단하고 또 안 맞는 거잖아. 정책하고는. 그러면 이강인은 지금 세레에서 원한다 그랬으니까 참 힘들지만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아, 세리에로. 세리에로 아예 가는 방향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자, 그리고 아마 발렌시아한테 원하는 이 종류가 있을 거야. 까딱 잘못하면 발렌시아 그냥 그대로 눌러앉을 수도 있어. 아, 최악의 상황이 될 것 같네. 왜냐하면 데려가려는 구단에서 발렌시아에서 원하는 이 종류를 안 준다면 그 구단에서는 안 한다니까. 왜? 근래 이강인이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예전에 그 언더 월드컵에 보여줬던 그 골든볼 받을 때 그 느낌이 지금 안 나오잖아. 네네. 그래서 안전하게 데려가려고 할 거야 아마. 그래서 뭐 50억 80억 정도 주고 키워서 우리 걸 만들지 300억 400억 주면서 데려가지는 않을 거다. 일단 상품 가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팔려고 하는 구단과 살려고 하는 구단하고의 어떤 그런 갭을 못 좁히면 이강인의 이적은 그냥 뉴스로만 끝날 수 있다.